땅콩은 흔히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데요. 싹을 틔워서 콩나물처럼 먹을 수 있는 땅콩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네, 일반 땅콩보다 항암 효과와 노화 지연 기능성 물질이 1,000배나 많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온실에 콩나물과 비슷한 쌍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콩나물이 아니라 땅콩에서 싹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콩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심팔광이라는 품종입니다. 땅콩에 왜 싹을 틔울까? 기존의 땅콩 품종은 땅에서 캐낸 뒤 겉껍질을 분리해 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심팔광이라는 땅콩 품종은 싹을 틔워 나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새싹 땅콩은 기르는 방법도 쉽고 맛도 뛰어납니다. 어둡고 고온 다습한 공간에 일주일 정도 기르면 약 4에서 5cm의 길이가 됩니다. 이때 콩나물처럼 나물이나 무침 등으로 요리하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보다 비린 맛이 덜하고 인삼 맛도 나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도 좋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새싹당콩 요리를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기능성 물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과 천식에 좋은 루테올린이 기존 땅콩의 2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레스베라트롤은 무려 1,000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시켜 다양한 기능성 땅콩 식품과 식이약 소재 등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팔광 품종은 일반 땅콩보다 수확량도 약두배 많아 농가 소득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